우리가 지금 변동성이 심한 장세가 연출되면서 지주사들에 대한 좀 언급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부각되는 것 같은데요. 좀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제가 포트폴리오에 지주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중소형 지주사가 네. 많은데 또 하나 넣으려고 또 내일의 테마로 가지고 좋습니다. 왔습니다. 네. 이렇게 보니까 시장이 변동성이 또 있으면서 그렇다고 시장이 뭔가 좀 박스권에 갇힌 듯한 그런 네. 모양새를 갖춰가고 있거든요. 네. 또 수급적으로도 약간 탄력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포트폴리오 성과가 성패가 거기서부터 좀 갈리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나 기관 외인 투자자들이 또 매도를 하면서 아무리 좋은 그런 사업 비즈니스 내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은 좀 밀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좀 시장이 지지부진할 때에는 시장 대비해서 좀 방어적인 성격이 강한 종목들을 좀 넣어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네. 포트폴리오 안에 음식류 업종도 제가 넣기도 했었고요. 네. 또 대표적인 대안이 또 지주사 종목들. 맞아요. 지주사 같은 경우에는 보유 자산이 워낙에 또 많은 그런 기업들이 있고 또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 뭔가 시장에서 밸류에이션 부담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타날 때에는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가 다시금 한번 재평가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기대를 해보면서 지주사 종목을 한 가지 더 가지고 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홀딩스란 이름으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등락은 다 천차만별입니다. 이 최근 좀 흐름은 어떻습니까? 네, 소위 말해서 재벌 기업이라고 불리우는 우리가 네. 잘 알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안 오른 것이 아니고요. 또 사업을 하는 그 자회사들이라든지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이 밑에서부터 작년에 지난해 많이 올라오면서 덩달아 같이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났었고요. 네. 그들보다는 좀 중소형 지주사들, 중소형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일 아니고서는 거의 주목을 받기는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고 또 지난해에는 강세장이었기 때문에 중소형 지주사 쪽으로는 상대적으로 좀 소외됐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올해는 반면에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유 자산에 대한 가치 그리고 안정적인 매출 구조가 재평가 받을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런 맥락에서 하락장에서는 약간 좀 수익률이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그렇다면 이 중에서 가장 선호하신 종목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저는 골프존 뉴딘 홀딩스 가지고 나왔어요. 뉴딘 홀딩스. 네, 뉴딘 홀딩스입니다. 네.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지금 스크린 골프장 맞아요. 1위 기업이죠. 골프존을 네. 또 골프존의 지주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뉴딘 홀딩스가 코로나 특수로 인해서 지난해 새로 그 시장에 진입한 신규 골퍼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맞아요. 그리고 골프장 예약이 굉장히 힘들다라고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시는데 얘기들을 하시는데 지난해 그래서 스크린 골프장까지도 매출 성장이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기도 했었고요. 예약 잡기 불가능했습니다. 네, 거의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로열티 매출이 증가가 되는 것도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그렇겠죠. 말씀드리면서 네. 지금 경영진에다가 스톡 옵션을 주기로 이번에 주총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아무래도 회사에 대한 자신감, 주가에 대한 자신감이 주요 경영진들에 대한 스톡 옵션을 줌으로 인해서 이런 일반 주주들하고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을 줬다라고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요. 네. 향후에 또 골프장 추가 인수를 통해서 보유 자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점, 이 부분들도 굉장히 시장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가격 전략 중요한데요. 차트를 보시면 직전에 고점 매물대가 한 6,000원권 부근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고점 매물대를 최근에 거래량 동반해서 돌파를 하기 시작했고요. 매수가는 7,000원에서 7,150원 사이에서 매수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현재가가 이제 7,090원이니까 매수 네. 밴드 안에 들어오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6,5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선 부근이기도 하면서 지난번 장대 양봉의 절반 이상을 훼손을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목표 효과 같은 경우에는 10,000원 제시 도와드리면서 가격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가장 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주로서 지주사 관련주들을 언급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골프존 뉴딘 홀딩스 종목 선정해 주셨습니다. 현재 지금 거래된 가격이 매수가 밴드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6,500원, 목표가는 10,000원 이렇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테마 이슈 코스파트너스의 김남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